여기 직선, 오케이. 여기를 이제 10점 염라도로 크리를 띄우면서 이거였지 참. 조금만 더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야, 무관 연옥으로 크리를 띄우면서 연참을 띄우자. 아, 크리가 안 떴네. 네. 아, 맞는 거를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네, 흥춘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맞을 걸 걱정하는 건 아니고 연참을 쓰려고. 어디보자. 여기서는 선형기가 좋겠죠. 맞아. 이거 반선형기였지. 짱. 아우, 씨. 얘 어차피 금강인데, 이거. 이게 선형기가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 좀 특이한 선형기라, 저게. 반선형기? 그런 느낌이라. 저걸 쓰면 안 되는데. 또 저런 함정에 당했습니다. 써 있는 건 그냥 선형기인데, 사실 써보면은 반선형기인 함정. 자, 나살은 일단 여기서 빠지고, 잡것들을, 근데 잡것들을 냅둬봤자 연참을 그냥 제공할, 네, 그럴 뿐이기 때문에 사실 옮겨야겠는데. 뭐야, 왜 안 지키지? 어? 아, 주변 안, 아, 얘도 또, 아, 바꿨지 참. 이렇게 바꾼 거 잘 기억해놔야겠다. 자, 얘도 때릴 의미가 없죠? 그냥 한데 이렇게 출혈이랑 막 그런 것만 넣어주고 그냥 쉬고. 자, 얘네들이 감싸서 때려봤자 뭐 반격이나 나가지, 이거 가만히 있는 게 나은데. 감싸. 한 턴이나 더 끌어, 시간을. 됐어. 그리고 맹파. 자, 맹파가 불모를 잡아야죠. 상문정. 아, 뭐야, 불모도 뭘 걸었네? 이런 씨. 애들이 다 뭘 두르고 있네요, 자꾸. 근데 잡졸이, 이게 벽사노인이 잡졸을 오히려 이용해요. 이렇게 연참을 띄우면서 막 올라옵니다. 콤보 날리고 연참 날리고. 누구야? 판관 때리네요. 아우씨, 미친. 일단 끊어지긴 했는데. 오케이, 크리티컬 좋다. 야, 우리 판관은 요번 턴에도 위험하구나. 매턴 위험하구나. 야, 결국에 판관은 못 버텼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 버텼다. 자, 결국 판관은 돌아가셨지만 이 정도면은 많이 버텨낸 것 같아요. 자, 우리 엄라가 일단 임평지는 그렇다 치고, 불모, 하타, 세왕야, 기순 남아있고, 맹파가 이쪽 가서 기독으로, 기독 천표로 세 칸이니까 다 할 수 있으려나? 다 같이? 조금 애매한데? 한 마리 더? 안 되네. 그냥 쓰자. 자, 일단은 세왕야부터 잡겠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 기순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숫자를, 네임드급을 숫자를 줄여줘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상문정으로 한 대 치고, 우리 할배 빠지고. 할배도 뭐가 있네, 지금? 올리고. 얜 뭐야, 기순 두 턴. 오케이, 두 턴이 아니고 두 번. 불모 남아있고 얘도 기순이었고. 이러면 어차피 때릴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잡몹이나 좀 처리. 근데 회피. 거참 진짜. 직선 두 칸짜리 잡몹 처리. 아, 회피. 얘네들은 닌자라서 그런지 잡졸들도 잘 피하는 느낌이야. 오케이. 아, 우광 잘한다. 자, 일단 대충 다 정리가. 아이고야, 하필 또 맹파를. 오, 맹파에 뭐 달려있구나. 다행이다. 연참. 좋아요. 맹파가 왜 기순이 달려있을까? 뭔지 몰라도 있으면 좋은거지. 능파미보. 아, 저 쫄래쫄래 저거. 자, 어쨌든 대충 다 정리가 됐고요. 기술이 3개 남아있는데 부적을 쓸까 어쩔까 좀 고민을 해보고. 일단 제 잡졸 남은 게 있었죠. 오케이,
이런 애들을 부적용으로 써야 되는데 안 닿네. 부적 몇 칸이지? 잠깐만. 부적이 아마 한 칸이 아니었던 기억이 나는데. 부적. 오케이, 좋다. 오케이. 이거 써야지. 부적을 가서 일단 불모에게. 아, 부적을 회피했어. 이런 씨, 이게 무슨 일이야? 부적을 회피해. 야, 이러면 진짜 요번 턴에 때릴 게 없습니다. 때릴 게. 일단 은닉으로 시간 끌고. 아니, 그냥 쌩으로 때릴 순 없잖아. 부적을 결국에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이러면. 자, 오강보단 나사리 딜은 더 세니까. 이거 데미지도 있구나. 근데 이렇게 부적을 걸어놨고요. 이러면 때릴 수 있습니다. 도검산수를 요쯤에서 3초 좌우 바꿔라 는 꿈. 제일 세면서 쓸만한 출혈 뭐 중상 그런거 는 없다. 요걸로 이 범위기라서 아까운데 일단 요걸로 센걸로 때려박기 위해서 연격이나 뭐. 아, 크리가 안 떴네. 크리가. 자, 요 녀석을 이용해서 연참을 쓰겠죠. 이러면 이런 게 짱나. 막 쫄 배치해두면은 쫄 잡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잡으면서 올라오고. 와, 나살 죽어요. 딱 멈추긴 했는데 나살 곧 죽겠어 저거. 자, 11 회합이 됐고요. 염라가 가서 10전 염라도를 쓰기에 딱 좋은 위치네? 여기서 여기. 잠깐만, 무적 걸려있지 너. 기순 있지. 오케이. 기순을 5강으로 풀고 부적. 근데 부적 이렇게 막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회피. 이 미친 회피. 회피율 110. 씨. 이러면은 가까이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무관연호. 하하하, 재밌군. 정말 재밌어. 죽기 직전에 발악하는 모습 보니 마치 옛날 그 여시성의 난쟁이. 이거는 여창의. 여시성의 난쟁이 그리고 운남 때의 그 곱추 생각났다. 니놈 100년 전에 청성파를 도둑냈던 그 마두렸다. 허, 마두라 괜찮군. 조금도 틀리지 않아. 그럼 이제 알았겠지. 이것이 바로 너와 나 고수와 무적의 차이라는 것을 말이야. 흥, 노개야. 당시에 너를 꺾은 영웅 대협이 있었고 오늘은 너를 꺾을 염단생이 있느니라. 본잔 네가 그 이름을 들먹인 걸 후회하게 해줄 것이다. 참기말로 만들기 전에 칼기각이 찢어버릴 필요가 있겠어. 신저리가 날 정도로 온갖 고통을 다 겪게 해주마. 라고 합니다. 차오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얘를 써서 잡고 싶은데 피를 안 채우면 분명 죽겠지. 빠지자. 금창약. 그리고 불모는 잡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비설연천 연격. 역시 콤보 뜨네. 콤보를 이용해서 바로 그냥 은닉을 다시 줬습니다. 하필 또 5강이 5강은 탱커니까 그나마 괜찮아. 다른 애들 맞는 것보다는. 그죠. 여창이는 나쁜 놈이었죠. 그리고 복수는 잘 한 거죠. 근데 그걸 복수하고 나서 행동거지가 폭주했다 뭐 그런 설정인가 보더라고요. 자, 기순이 일단 남아있고요. 회피율이 110이에요. 그래서 일단 꼭 필요한 거는 바로 리어 배면 필 중에 바로 그 아이템. 그리고 마찬가지 빠져서 리어 배면 마찬가지 리어 배면 풀 도핑. 아우, 밑으로 내려오네. 아우씨, 여자를 좋아해. 맹파 죽이면 안 되는데. 오케이. 아, 세상에 왜 그리 불만이 많았냐고. 자, 또 멀리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서 이제 필중이거든요. 그래서 부적이 들어갑니다. 부적 쓰고 들어갔고요. 이 짜증나는 이거는 얘로 잡겠습니다. 한 2초씩 정도면 괜찮겠지? 오케이. 잡았고 연전 연승. 보자, 여기서 우리 염라가
유...각인가? 도검산수가 직선 3칸이니까 아 이거 또 오브젝트 때문에 안되네. 아 맵 참 진짜 10점 염라도도 안되지. 아 리어 배면 시간 아깝잖아 이러면. 그리고 맹판은 왠지 은닉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은닉 한번 하겠습니다. 리어 배면 턴이 아깝긴 하지만 맹파를 맹파 주변에 있을 때 계속 따라가는 걸 봤을 때 안 될 것 같아요. 카운터 다는 만큼 그대로 차네. 5강 이거 완전 절대 탱커네 지금. 완전 탱커. 자 상문정을 최대한 멀리서 쏘고 튀자. 자꾸 맹팔 따라와가지고 이게 아 아니 연경 노릴까? 자 연경을 노리겠습니다. 안 떴네요 씨. 안 떴어. 아 여기지. 이쪽 가서 자 일단 무관연옥부터 걸어놓고 폭격을 노리는 걸로. 좌우바까지 뜨면 더 좋고. 안 뜨네. 자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다음 탄은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조심해야죠. 내력 있니? 어 있구나. 다음 턴에 리어배면 쓰고 자 우왕도 연격 대연격 이거 이걸로 연격 노리겠습니다. 한 턴에 우리가 최대한 많이 떠 매겨야 예, 그래야 되니까 두 나눠서 맹파를 못 따라가게 만들고 거의 다 잡았다. 이 회복만 좀 아니면 좋을 텐데. 자 리어배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자, 한 번 더 비설 연천으로 연경 노리겠습니다. 이거 아, 뭐야 너 이 자식 못 썼어, 이 자식. 아이씨 이 젠장. 리어 배면 5강으로 풀고 좌우방을 노릴까? 아이, 또 꼬이네 이거지. 이놈의 기순 이거, 이씨. 자, 부적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건데 한 개 남았는데? 여기서 쓰긴 아까운데? 불산무연각 연격 오케이 떴다. 이걸 한 대 더 아무거나. 아 카운터 카운터 기순 있니 혹시? 없구나. 오케이 파갑상태 그대로고. 내상 금강 기열 수혈. 요거는 이제 금강 때문에 어그로가 안 끌릴 위험이 있으니까 10전 염라로도 쓰겠습니다, 저는. 좌우박 한 번만 좀 떴으면 좋겠는데. 한 번은 안 뜨네. 자, 역시나 맹파한테 끌리죠.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와, 죽었네. 아이구야. 맹파 죽었네. 우리 딜러. 자, 리어베면 턴이 이제 얘네 마지막 턴일 건데. 아 기순 또 있어요. 아 큰일났다 이거. 이 상황을 타파하지 못하면은 마지막 부적을 지금 써야겠다 그냥. 아 뭐야 배면 끝났나보다. 아 완전 망했다 이거. 난리났다 큰일났다 이거. 자 기순을 그냥 강제로 뚫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리어 배면 큰일났어. 일단 5강 풀렸고 나살 한 두 턴 남아있고. 와하 신난다. 일단 카운터 기순 들어왔구요 이러면. 없어. 아 두 턴 있어. 아 이거 망했다 이거는. 이 염라가 카운터를 많이 치는 거를 바라지 않으면은 답이 없겠다. 기순 두 턴이지 이거 지고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느낌이. 자 부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서브를 좀 해서 부적을 좀 얻어놨으면 모르겠는데 부적이 없어요. 중상 넣자. 카운터 뜨지 마라. 기순 없었으니까. 오케이. 아 근데 폭격 너무 아파. 나살 죽었다. 나살 죽는다. 혈전도죠. 오케이. 카운터 카운터로 인해서 그래도 기수는 많이 빼죠. 카운터
계속 무한 카운터. 아, 18턴 버티면 자동 승리요? 아, 진짜? 버텼네? 자, 이번 턴이 끝인데 기수는 없... 아, 하나 남았긴 하네. 오케이, 그래도 잡을 수 있겠네요. 일단 대형격 콤보, 오케이. 자, 기수는 다 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센 걸로, 센 거면서 다른 애들이 좀 시너지를 넣을 수 있을 법한, 예를 들면 이런 파갑, 불산무연각 파갑 날리고, 그 다음에 혼두라. 이걸로 그냥 이거 좌우 박두면 좋겠다. 그러게, 그동안의 지금 부적은, 아, 왠지 다른 보스에서 부적 써야 될 것 같은데 큰일이네. 핫! 윽! 맹파에 계속되는 암기 세례, 불모의 몸에는 수많은 비녀 꽂혀 있었고 이내 비틀거리더니 땅에 엎어졌다. 치명적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그녀는 돌연 등 뒤로 전해지는 한기를 느끼고 즉시 몸을 돌려 비녀를 뿌렸다. 하지만 그 노인은 세검을 휘둘러 전부 격추시켰다. 너무 느리군. 맹파는 폰 속에서 비녀를 꺼내려고 했지만 그 노인의 동작이 도깨비처럼 신묘할 줄 어찌 알았겠는가. 검끝인 순식간에 눈앞까지 찔러들어왔다. 노규야, 네 상대는 여기 있다. 흥! 흑! 염단생의 칼이 등 뒤에서 엄습하자 노인은 냉소를 흘리며 검로 바뀌었다. 맹팔 베면서 염단생의 칼을 향해 삭삭 수검을 내질러 그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겠다. 윽! 흥! 물뱀놈아, 준비됐다. 말대가리에 늦지 마라. 무슨! 오강의 발이 선풍처럼 몰아치고 균형을 잃은 세왕양의 귓가에 또다시 쏜살같이 바람소리가 들리며 나사렛 철장이 날아들었다. 두 사람은 세왕야를 상하 좌우로 협공했다. 윽! 도적놈들아! 보나무를 숙여보지 마라! 호랑이 발톱 같은 위세를 풍기며 왼쪽으로는 오강의 다리를, 오른쪽으로는 나사렛 창대를 붙잡아 둘을 던져버리려 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싸우느라 기력이 다한 탓에 둘을 던지진 못하고 마지막 한 줌의 힘을 짜내어 창과 다리를 자신의 급소로부터 떼어낸 수밖에 없었다. 끄! 으악! 세왕야는 나사렛 창 끝에는 우측 어깨를 베이고 오강의 발바닥에는 왼쪽 배를 차이며 입으로 선혈을 토해냈다. 금나라 개놈아, 끝이다! 크어끄그! 신음한 틈을 타서 빼앗은 철창으로 횡을 휘둘렀고 세왕야는 목에서 피를 내뿜으며 쓰러졌다. 한 시대의 영웅 호걸이 이 섬에서 운을 다한 것이다. 라고 세왕야 죽었고 하타도 이제 판관이 죽이겠네요. 하타의 요혈을 찔러 그의 진기를 멈추게 하자 화염도가 일시에 사라졌다. 곧이어 천년계까지 격중당한 하타는 피를 토하며 즉시 숨이 끊어졌다. 왕야 죽었다. 다들 빨리 도망쳐. 아예 반소설이에요. 맞아, 진짜. 해상의 불빛이 하늘로 치솟으며 후금의 전함은 풍도 전함의 집중포화에 의해서 천천히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남은 배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 존주님, 짓 어떻게 이럴 수가. 본제의 계획이 어찌 이렇게. 세왕야 하타 죽었으니 지금 우선 내륙을 철수해야 합니다. 이 섬에서 포위당해서 안됩니다. 가자. 흑, 어딜 가느냐. 만신창이가 된 염단생은 체내의 열기가 돌연 솟아올라 마치 온몸이 불타오르는 듯 고통스러웠다. 결국 길을 다스리며 노인이 불모를 데리고 배에 오른 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라고 끝났습니다. 와, 길다. 자, 10전대보다는 얻었고요. 최대 계열과 뭐 그런 것들이 올랐고. 아직 함부로 움직이지 마. 다행히도 상처가 얕아서 내장까지 미치지 않았어. 여봐라, 빨리 상약을 가져와라. 타주, 자네도 몸에 상처를 입었으니 싸매두는 것이 좋겠네. 아리가 살아있어. 이루트는 아리랑 새끼가 살아있습니다. 노개가 도망쳐버리다니. 천사, 정지, 내가 그대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방주께서는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 또한 그 요니의 배후에 이렇게나 거대한 세력이 있을 줄 알아오는 예측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중요한 건 모두가 무사하다는 겁니다. 방주님, 어휴, 이 상처는 아방에 보여줍시오. 그리고 해상 일은 끝났고 전부 도망갔고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 배가 몇 척 침몰했을 뿐 손실은 극히 적다. 포두서찬, 낙황이도, 내부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첩자들은 전부 색출했다. 몇몇은 지금 감옥에 가둬놓고 신문 중이다. 엄연고타, 불타성초, 요니가 방 내부에 도둑놈들이 심어놓았다고. 그동안 자신의 수하들을 풍도의 방도들로 변장시켜서 암암리에 우리 세력을 약화시켜왔어요. 우리와 천용계 충돌을 부추겨서 어부지리를 얻으려 했죠. 그녀와 그 늙은이는 대체 무슨 이력을 지니고 있는 거지? 천이성의 사람이다. 만약 누이가 목숨을 걸고 이 정보를 알아내지 않았더라면 우린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겠죠. 천이성이라. 그 천이성 악정놈들은 천용교 이름을 변장해서 우리를 재수 온붙게 만들었어요. 라고 지금까지 있던 이야기를 염라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노인의 무공은 굉장히 높다.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듯 의연했죠. 그와 맞서겠다는 게 말처럼 간단할까요? 그 노계가 누구인지는 방금 전에 일전을 통해서 마침내 알아냈다. 그는 누구인가요? 100년 전 이소룡이 성당에서 모습을 감춘 이후였지.
일찍이 검술이 매우 뛰어난 소년 한 명이 청성파를 무참히 도륙내는 사건이 있었다. 너희들은 이 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느냐? 아, 설마 그가? 그래, 만약 영호 대협이 출사하여 그를 제압하고 지금의 주검산장에 가둬놓지 않았더라면 강호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두의 검 아래 죽어나갔을지 알 수 없지. 드린 말에 의하면 그 마두 영호와 그 마두와 영호 대협은 모두 이 소룡의 친한 벗으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싸웠다고 하더구나. 허나 뜻밖에도 최후에는 결국 그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지. 정사 파티는 영호충이랑 임평질 둘 다 썼네, 이 소룡이. 주검산장 대가, 제가 듣기로는 주검산장은 20년 전에 사람 파견해서 복권성에서 관을 안장했다고 해요. 관 속에 누워있던 것이 아마 그 마두였을 텐데 그가 지금 또 어떻게 살아서 나타난 것일까요? 누님, 우린 살아서 뛰어다니는 강씨도 왔었다고요? 다시 살아나는 것도 그리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한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호대협은 그의 손발 근육을 전부 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마두의 손짓과 발짓은 아방보다 더 날렵한 것 같던데. 강씨라 죽었다 살아나서 손발 근육까지 회복했고 그 마두는 지금 세상을 위협하고 있어. 혹시 그 시라는 살수의 솜씨가 아닐까? 어? 배우가 따로 있나? 흥, 100년 전에 영호 대협은 혼자만의 힘으로 그 노괴를 물리칠 수 있었는데 100년 후에 우리가 여러 사람의 힘을 모아서도 그와 같은 일을 해내지 못한다면 도리가 아니지. 말 한번 잘했군. 또미, 100년 전에 얼마나 가겠든지 간에 백문의 화포와 천군만마의 상대로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걸. 공중에서 한 차례 까마귀의 울음소리가 들려와 모두 사람들이 하늘을 울려보니 까마귀 한 마리가 공중을 선회하고 있었다. 맹파 팔을 내미자 까마귀는 잽싸게 내려와서 그 위에 앉았다. 누이, 무슨 일이야도.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천용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대적으로 무림을 통일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군요. 첫 번째 표적은 바로 우리 풍도다. 흥, 뜻밖에도 우리를 첫 번째 표적으로 삼았군. 불모의 작품이겠지. 그 외에도 정탐꾼은 각대 문파의 인근에서 적지 않은 천용교의 복병을 발견했다고 해요. 마치 각 문파를 흡수해서 자신들의 힘을 키우려는 것 같아요. 천도봉을 치러 갑시다. 놈들을 몽땅 죽여버리자고요. 우린 흑총나왕, 금이, 동창, 그리고 천희성까지 사방에 온통 적이야. 섣불리 진격했다가는 허점이 드러나서 어느 한쪽에 기회만 제공하게 되네. 이게 기회일지도 모르지, 기회요. 천용교가 각 문파를 침략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한 셈이지. 우린 각 문파를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풍도의 세력을 키워 천용교와 천희성을 일거에 섬멸하고 종국에는 부패한 조정을 전복시켜 백성들에게 태평천하를 안겨주는 게야. 아, 이거 너무 많은데? 천용교 치고 천희성 치고 조정을 쳐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싸워야 되고. 대가의 말씀이 맞네요. 그렇게 하면 분명 각대 문파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천용교와 천희성을 상대할 때도 열세에 놓이지 않을 거예요. 이덕보원? 화적위우? 우리의 적은 불공정과 불의, 백성을 억압하는 조정과 외환이다. 무림 정파는 제 몸 지키기에만 급급한 허수아비들이 태반이긴 하지만 우리가 굳이 그들과 충돌할 필요 없지. 전 대형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하, 좋아. 풍도의 능력을 보여주자. 찬성입니다. 이 대구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죠. 방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방은 도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명하십니다. 지혜로우십니다. 시중을 들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따르겠습니다. 천사, 정탐꾼에게 지시하여 천용교의 병력 분별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도록 하거라. 우리는 손과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으니 후원할 대상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예. 문파 구원전. 뭐야, 육회와 미우. 당신 천용교와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문파를 구원하는 임무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며 당신은 구원하고자 하는 문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파의 규모는 임무의 존재 시간에 영향을 미치며 만약 시간 내에 구원하지 못하면 임무는 사라지고 천용교가 해당 문파를 대신 점령하게 됩니다. 땅따먹기인가요, 갑자기?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다섯 개의 임무만을 선택하여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성공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이후 전투 및 줄거리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회한마다 구원할 수 있는 문파의 신중한 결정하여 천용교와 천희성을 격파해주세요. 와, 이거 장난 아닌데? 규모가? 문파를 결정하라고? 어디지? 일단 저장. 어디보자. 여기가 병력당. 병력당. 그리고 여기가 천산파. 요런거는 그냥 서브. 아이고. 일단 두개가 떠있네요. 병력당과 천산파. 염탐은 회합이 안지나지. 일단 저는 병력당을 한번 가볼게요.